아, 맛있다. 고소한 면 고소해. 미쳤다, 미쳤어. 안녕하십니까, 왕눈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말에 날씨가 좀 추웠는데 많이 풀어졌습니다. 또 추위가 또 오겠지요. 네. 오늘은 날씨가 좀 풀어져서 활동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감기는 조심하십시오. 자, 오늘은 수제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수제비. 들깨를 듬뿍 넣은 들깨 수제비. 그 물은 일반 물이 아니고 그 사골 육수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좀 끓여봤어요. 담백하게 한번 먹고 싶어서 사골 육수 넣고 해서 끓였는데 국물 먹어보니까 아주 담백합니다. 맛도 있고요.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. 네. 자, 오늘 총각 김치하고 그 잘 익은 파 김치, 그다음에 그 배추 김치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어디? 이야. 걸쭉하게 했습니다. 걸쭉하게. 국물을 많이 안 잡고 걸쭉하게. 계란도 하나 풀고요. 일단 한 입 먹어볼게요. 국물을 끓이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 사골 육수라 담백합니다. 와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쪽파김치인데 아주 맛있습니다. 파김치가 익으니까 아주 맛있네요. 파김치는 안 익었을 때도 맛있고 익어도 맛있고. 아, 맛있다. 고소합니다. 고소해. 아, 고소해.
아우, 맛있다. 완전히 잘 익었네. 너무 고사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, 너무. 들깨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그냥 고소합니다. 고소하고 육수가 사골 육수라 담백하고 또 그리고 김치들이 다 묵어서 그 묵은 김치에 먹으니까 딱 어울립니다. 딱 너무 잘 먹었어요. 너무. 와, 이거 한번 더 먹어야 되겠는데요. 아무튼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요. 자, 다
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미쳤다, 미쳤어. 잘 먹었네.